안녕하세요. 우리들 책일체형 한방 건강 방송을 시작합니다. 요즘은 그 봄인데도 이제 3월이 들어갔는데도 날씨가 춥더라고요. 오늘 밖에 나가 보니까 산바람이 아주 세군요.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린다고 할 수가 있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 요즘 비아그라나 정력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그 비아그라 하면은 뭔가 정력을 굉장히 강하게 해준다는 그런 의도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다시 한번 그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한방에서 이제 그 비아그라나 이런 그 건강식품 때문에 한방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은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 비아그라라는 거, 우리 한방의 정력제와 어떻게 다른가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비아그라라고 하면은 이제 비아그라는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남성분들이 이제 정력이 많이 떨어졌을 때, 이때 이제 발기불능으로 이제 그 많은 남성들이 이제 고개 숙인 남자로 살아가는데, 이런 분들에게도 이제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거, 이런 면에서는 이제 비아그라의 긍정적인 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우울하거나 이제 부부 생활에 자신이 떨어진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제 뭔가 남성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비아그라를 먹음으로써 이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한방에서도 이제 옛날부터 정력제라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약제 중에서 이제 정력을 보여주는, 특히 이제 신장을 보여주는 그런 약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정력제로 많이 쓰이고 있죠. 또 이제 이런 정력제라는 것은 이제 꼭 남성들의 그 어떤 성기능을 강화하는 것 말고도 이제 청소년들에게는 이제는 뭔가 키를 크게 한다든가 뼈를 튼튼하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또 이제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 콩팥이 약한 분들에 있어서는 역시 이제 신장을 보호하는 정력을 보여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정에 대한 정력에 대한 그런 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이라는 거, 이제 정력이라는 거. 이 말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이제 성기능을 강화시키는 그런 면만 봐서는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제 이 정인이 나오는 것, 정력이 나오게 된 것은 이제 근본적으로는 정기신이라는, 그러니까 하초, 아랫부분에서는 이제 이 정력이 있고, 정이 있고, 우리 몸을 돌리는 데는 기가 있고, 신은 머리에 있는 것. 이 세가 정기신이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이제 우리 인간이 이제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정신작용, 모든 생식능력 등 모든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이 이제 정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정력은 선천적인 힘이죠. 우리 몸이 처음 생명이 태어났을 때 이것이 처음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정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성적인 그 어떤 생명력을 키울 수 있는 것, 또 이제 정자로서 생명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생명을 성생활을 통해 가지고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힘. 이것은 이제 외부로 정액이 발설이 됐을 때가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이것이 정리. 우리 몸에 쌓였을 때는 우리 몸을 이제 정력을 강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정력이라는 것은 이제 한방에서 이제 선천적인 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이 가지고 처음 태어날 때 갖고 있는 그 힘을 이제 선천적인 힘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정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력이 강할수록 이제 뼈도 튼튼해지고 키도 잘 크고 이제 정에서는 이제 정력뿐만 아니라 뼈, 골수, 뇌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뇌척수까지 영향을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이 이제 본성적으로 이제 정력이 강하다는 거, 이것은 이제 성적인 그런 능력이 강하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경이라는 건 한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인데요. 아, 그래서 이제 우리 한방에서는 이제 경력을 보호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한약재들을 가지고 아, 이제 경력을 많이 보호를 했었죠. 어, 그래서 이제 경력제로 많이 알려진 거, 이것은 이제 가장 그 아, 유명한 거, 이제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해구신이라는 거, 어, 물개의 그 음낭을 가장 그 최고의 그 모양식으로 어, 경력제로 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양각이라는 거, 이제 태음인적으로 보면 이제 삼지구엽표가 이제 음양각이라는 그런 약재가 이제 그 경력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삼지구엽표는 세 가지 가지에 이제 아홉 개의 입이 열렸다는 것으로 이제 음양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 양이 그 이제 삼지구엽표를 먹고서 이제 음탕한 생각을 했다. 그래가지고 나온 것이 이제 음양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또 유명한 것이 이제 그 파고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고지는 열매로 되어 있는 건데요. 어, 이것은 그 파고지,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이제 두터운 그 옛 그 창호지를 뚫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파고지라는 그런 한약재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소민들한테 많이 쓰는 그런 경력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소양인들에게 이제 많이 쓰는 그런 경력제는 바로 이제 복분자라고 있죠. 뭐 구창의 복분자, 여러 가지 복분자주 등과 같은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 복분자라는 것은 이제 바로 이제 이 글자를 해석하면 산딸기를 이제 산딸기를 말린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산딸기를 먹고 와서 오강에다 옛날에는 오강이 있었죠. 이게 밤에 이게 화장실이 없었으니까 밤에 늦게 일어났을 때 오강에다가 이제 소변을 보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오강이 엎어진다. 그래서 이제 복분자. 그러니까 엎어질 복 오강. 오강 분자에다 그 열매 씨라는 의미에서 이제 복분자 산딸기를 먹고서 이제 밤에 자는데 이제 이 밤에 그 소변이 마려가지고 일어나서 이제 오강에 소변을 봤는데 이 소가 너무 그냥 그 소변빨이 세가지고 아 이 그 오강이 엎어졌다 그런 의미로 이제 경력이 강해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약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그 이제 한방에서는 이제 이런 정력제를 많이 썼죠.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 정력을 우리 직접 보호해주는 우리가 먹음으로써 신장의 기능이 강화가 되는 그런 약재로서 작용을 한 겁니다. 아 그래서 이 정력이 보호해짐으로써 이제 자연스럽게 성 기능이 강화가 되는 그런 면을 해드린 거죠. 그래서 이 경력제라는 것은 우리 어떤 외부에 있는 어떤 약성과 한약재 성분을 이용해서 경력이 튼튼해져서 나타나는 것을 이제 경력제라고 했습니다. 아 그러나 이제 이 비아그라를 한번 볼까요? 비아그라 같은 경우는 이제 비아그라를 먹음으로써 음경의 혈액 공급을 촉진해 가지고 이제 그 음경이 이제 팽창이 되는 거죠. 팽창이 돼서 성기능을 강하게 가능하게 해주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그 성기능을 능력을 이제 그 발기시키고 흥분시키고 일단 그 어떤 그 유지함으로써 어떤 남성으로서 어떤 자부심을 많이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어떤 외부에서 어떤 그 정력을 보충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단지 이제 혈관을 확장시킴으로써 유지하는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혈관만 확장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몸이 이제 정력을 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는가가 문제가 되는 거죠. 정을 이렇게 어떤 양방적인 면에서는 뭐 이제 정력을 일정한 구기로 이제 소모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한방에서는 그게 아니죠. 정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몸의 그 신장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뼈를 튼튼하게 하고 정력을 좋게 하고 신장을 강화시키고 또 이제 골수라든가 뇌나 뇌 신경
뇌까지도 이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정력이기 때문에 이 정력을 많이 우리 몸에 가둬두는 것, 우리 몸에 갖고 있는 것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력을 우리 몸에 많이 쌓아둘수록 건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면역 기능도 강화되고. 그러나 이제 그 비아그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흥분을 유도시킴으로써 혈관이 확장이 돼서 음부가 발기가 되는 강중 발기가 됨으로써 이제 정력을 이제 흥분이 되고 그러면 자연히 이제 정력을 소모하게 되죠. 그래서 정력이 배설을 되게 하는데 이 부분에서 흥분만 되면 괜찮은데 이제 배설을 함으로써 이것이 이제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그 언론에 나와 있는 연구에 나와 있는 이제 부작용들도 좀 있죠. 머리가 아프다든가 얼굴이 붉어진다든가 가슴이 두근거린다든가 어지럽다든가 소화가 안 된다든가 시력이 약화되거나 이제 청력이 약화되는 그런 증세들. 이런 것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몸의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증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또 이제 그 환자들 여러 보고에 의하면 이제 심혈관 질환이 있다든가 협심증, 부정맥이나 심근경색 등의 그 심장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이 이제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줬다는 그런 보도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한방에서도 이 비라그라와 같은 그런 그 효능이 있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강중증이라는 그런 병이 있죠. 한의학에서 이 강중증이라고 하는데 이제 사상 체질의학의 창시자인 이재마 선생의 동의 수세보원에 보면은 한 이런 그 음기가 많이 발달이 돼가지고 너무 이제 발기가 오래 지속이 됨으로써 나타나는 증세를 이제 강중증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 읽어보면은 이제 우리 그 한방에서 쓰는 이제 양지석이라든가 아니면 자석이라든가 종우석 등과 같은 그런 그 대서 종류의 그 광물성 약재들을 많이 써서 이제 많이 먹게 되면은 이제 이 정력이 많이 좋아져서 발기가 많이 되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이것을 많이 먹게 되면은 몸에 진기가 빠져나가는데도 이제 진액이 다 빠져나갔는데도 이제 광물질의 열기만 남아가지고 발기가 계속되는 그런 증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생활을 하지 않아도 이 정액이 흘러나오는 발기가 되고 또 이제 정액이 흘러나오는 그런 증세로서 이제 강중증이라고 했는데요. 이 강중증은 이제 동의수세보원에 보면은 소갈병이라는 그 당뇨병이 있죠. 당뇨병을 이제 한방에서는 이제 소갈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제 입이 마르면은 상소, 소화가 입이 많이 갈증나면 상소라 그랬고 이제 먹어도 배가 고프면은 그것은 이제 중소라 그랬고 하소는 이제 먹는 물은 많지가 않은데 나가는 소변량이 굉장히 많은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하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중요한 더 증세가 악화가 되면은 이제 강중증으로서 이런 그 이제 발기를 이제 어떤 그 아무 그냥 그 성생활을 하지 않는데도 발기가 돼가지고 정액이 누설되는 이런 증세가 되면은 이제 그 죽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최악의 상황이라고 그랬죠. 이러한 증세들로 봐서는 이제 강중증은 이제 비아그라의 효능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음경에 혈액을 공급하여 유지함으로써 발기되는 증세가 이제 거의 강중증의 증세와 유사하고요. 이렇게 그 발기가 됨으로써 정액을 배설하게 되고 이런 정액을 배설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몸에 많은 영향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방에서는 또 잠깐 그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이제 소녀경이라는 그런 성서가 있죠. 소녀경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뭐 내용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이제 건강과 관련된 단어라고 한다면은 이제 접이불사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성관계를 하되 접촉을 하되 정액은 배설하지 않는다. 그것이 이제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고 이제 그 정력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이제 정액을 많이 배설하는 게 우리 몸의 순환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액을 최대한 우리 몸 안에 갖고
갖고 있음으로써 우리 정력을 유지하고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강화시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좀 본다면 이제 에이즈라는 그런 질병이 있죠. 에이즈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그러죠.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과도한 성생활로 인해 가지고 이제 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에이즈 환자들은 이제 보면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는 그런 병명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그 에이즈에 걸린 환자분들을 상당히 보면은 이제 동성연애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동성연애를 한다는 것은 이제 상당히 그 정력을 정액을 많이 소모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성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몸의 면역력이 저하가 되고 이렇게 몸의 면역력이 저하가 되면 이제 외부의 그 침입에 저항하지 못하게 되고 쉽게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에이즈라고 한다면은 이름 그대로 본다면 후천성 면역 결핍증. 근데 정액이 바로 이제 우리의 몸의 그 면역력을 일으켜주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액은 우리 몸에 많이 간직하면 간직할수록 정력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꼭 이제 정신분석적인 면으로 본다면 이게 정력이 리비도하고 관련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사람들이 이제 젊었을 때는 이제 어떤 정력을 어떤 성적인 여성을 향한 그런 성적인 행동을 많이 하죠. 그래서 리비도가 타의 성에 여성이나 남성한테 이게 많이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성적인 그런 것이 많이 강화가 되는데요. 이 리비도라는 것은 또 이제 또 이것이 성적인 것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승화가 된다 그랬습니다. 승화가 돼서 이 경력을 이제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제 학생들 같으면 이제 공부하는 데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는 어떤 자기 직업적인 일에 더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예술적인 면, 어떤 취미 활동, 자기가 가장 원하는 그곳에 투자가 되면은 이 정력적인 리비도가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력이 강하게 되면은 이제 성기능도 강할 뿐만 아니고 또한 리비도가 강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업을 한다든가 예술을 한다든가 공부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분야로 이제 많이 그 소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능이 정력을 성적인 그런 행동이 아니라 다른 리비도적인 차원에서 예술적인 거, 봉사적인 거, 종교적인 거 등과 같은 여러 방면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리비도라는 것이 이제 우리 한방에서의 정력과 많은 관련이 있지 않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력을 많이 보여줌으로써 정력을 보여주면 이제 성기능도 강화가 되지만 이런 성기능을 어떤 그 성생활을 위한 것을 많이 소모하는 것보다는 어떤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을 이제 공부하는 쪽으로 연구자에게는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로 또 예술을 하는 분은 예술하는 분야로 또 이제 사업을 하는 분야로 이 에너지 리비도를 정력을 소모함으로써 이제 이를 더 강화 자기의 목적을 더 목적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한방에서는 이제 이런 그 정력을 보여주는 그런 약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뭐 신장을 보여주는 그런 약이 주가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그 유명한 약은 이제 공진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공진단. 공진단은 이제 다른 모든 기능, 면역 기능이 떨어졌을 때 병이 잘 체력 안 되고 사람이 굉장히 무기력하고 체력에 의욕이 없을 때 이럴 때 이제 이 공진단을 먹음으로써 선천의 경기인 정력을 보여주는 그런 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진단은 이제 주로 이제 태음인들한테 가장 잘 맞는 그런 그
정력계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소양인 같은 경우는 이제 육리지왕이라든가 육리지왕탕이라든가 아니면 경옥고라는 그런 이제 떠먹는 맛있는 그런 게 있죠. 이 경옥고 같은 것이 이제 소양인들한테 많이 그 좋은 그 이제 그 정력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인삼이라든가 인삼, 그 황기 등과 같은 그런 한약재를 이용해서 만드는 그런 약들이 좀 그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질적으로 이제 많이 알려진 그런 이제 정력계라면은 이제 태음인 같은 경우, 태음인들이 약 50% 되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녹용이라든가 이제 음양강이라든가 하는 그 약이 이제 주로 이제 그 정력제로 많이 쓰이고요.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숙기왕, 그리고 이제 산수유, 구기자, 그리고 복분자 등과 같이 어떤 열매들, 그것들은 주로 이제 소양인들은 이제 몸에 열을 좀 내려줌으로써 하초의 기능을 강화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소음인 같은 경우는 이제 황기라든가 아니면 파고지, 인삼 등과 같은 약재들이 이제 소음인들의 경력을 보여주는 약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우리 경력을 많이 그 이제 우리 몸에 갖춰줌으로써 우리 그 성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정액을 우리 몸에 많이 가두어줬을 때 우리 경력이 강해지고 경력이 강해지면은 이제 성격 능력이 강해질 뿐만 아니고 어떤 리미도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공부를 한다든가 연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종교적이거나 아니면 예술적인 면으로 자기 능력을 발휘할 때 이 경력이 강해야 됩니다. 만일 이제 그 리비도나 경력이 강한 약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이 정신분석적인 부분에서 이 외부로 나가는 것은 이제 어떤 승화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성생활이라든가 하는 걸로 이제 외부로 나가게 되는데 이제 몸이 많이 아프다든가 아니면 이제 몸이 체력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 아니면은 이제 사람의 굉장히 그 건강 염려증에 걸려 있는 경우, 모든 것이 바로 이제 자기한테로 돌아오는 경우, 또 이제 수면을 취하는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리비도가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될 것이 자기 몸으로 들어감으로써 이제 나타나는 증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밖으로 나갈 수 있고 발휘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하는 게 좀 좋을 거예요. 또 이제 리비도가 너무 안쪽으로 강하게 되는 과대망상적인 그런 경우로 갈 경우에는 또 이제 정신병적인 과대망상증과 같은 그런 증세라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력을 적당히 외부로 나가면서 리비도가 밖으로 투자되는 것이 건강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들 건강 체형 건강 기부에서는 이제 비아그라와 정력 그리고 리비도 등에 관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정력을 너무 이제 소모하는 것보다는 우리 몸에 간직하는 것이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면을 보시고요. 이제 많은 그 잘 우리 그 정력을 많이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제 그 드린 정력을 강하게 하는 방법 중에서는 이제 하체 운동을 하는 것도 이제 정력을 강하게 해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거 많이 먹는 것만으로 해결할 게 아니고 이제 하체 운동, 다리 운동을 많이 함으로써 이제 정력을 더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약선 음식으로 좀 더 그 말씀드린다면 말이 좀 더 길어졌는데요. 이제 보통 그 이제 고기를 먹을 때 보통 살코기만 많이 먹는데 살코기가 많이 먹으면 이제 근육 쪽으로 많이 가죠. 근육 쪽으로 많이 가고 지방을 많이 그 기름기를 많이 먹는 경우에 이제 비만으로 많이 가겠죠. 그리고 이제 그 뼈를 튼튼하게 위해서는 이제 뼈 성분. 그래서 이제 그 태음인 같으면 소고기가 잘 맞는데 소고기 중에서도 이제 보면은
척추라든가 다리 이런 걸 먹게 되면 꼬리뼈 같은 걸 먹게 되면 이제 뼈가 튼튼해지죠. 그리고 이제 간간이 이제 그 흔하긴 많이는 안 나오는데 이제 고기점에 가서 이제 콩팥을 먹는 경우 이것도 역시 이제 한방에서 콩팥과 심장 정력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력을 보충해주기 위해서는 역시 이제 그 정력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이제 콩팥을 먹는다든가 사고를 먹는다든가 척추를 먹는다든가 꼬리뼈를 먹는 경우에 자기 정력을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질에 따른다면은 이제 태음인 같은 경우는 소고기를 위주로 소고기의 그 심장이나 콩팥을 뼈를 먹는 게 좋으시고요.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돼지고기의 그 뼈나 심장 콩팥을 먹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음인 같은 경우는 이제 양이라든가 염소 그리고 개고기와 같은 것 중에 심장 음낙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뼈 관절을 뼈나 이런 그 것을 먹는 것이 각 체질별로 먹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비아그라와 정력 그리고 리비도 그리고 체질에 따른 약선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